자살한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. 함부로 내 목숨을 갖다가 던지려 하는 우울한 그래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요. 이번에는 용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. 22살이 되시는 분들부터 한번 볼게요. 22세에 이분들은 대학 합격한 분들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거든. 많이 떨어졌다.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. 용띠가 운이 그다지 크게 없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22세 이때 이 용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합격률이 전혀 없다 그래요. 다른 진로를 택하든지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재수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더 큰 것이 또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시거든요. 22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2021년도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4살 무진용띠 분들이 어디로 자꾸 이동을 하고 떠나야 된다 그러거든요. 이 34살 무진세 용띠가 역마산에 많아요. 화재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식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집에도 뭐가 보이냐면은 도둑이 좀 보여요. 외부로부터 도둑이 들어온다 그래요.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올해 연도에 음력 9월달, 10월달, 11월달로 해서 대수 있으면은 밖에 나가는 것을 좀 출입을 자제를 하셔야겠다 그러시거든요. 그리고 또 이별수도 또 들어왔다. 남자와 여자 관계, 부부 인연이 이별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.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고 나는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6세는 자살한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어떡하지? 삶을 그래서.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그리고 자손들로 인해서 나의 병마로 인해서 참았던 것이 46살 요 변지성 용띠가 참 위험하고 함부로 내 목숨을 갖다가 던지려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요. 이분들은 잘 마음을 다스리고 올해 내가 운이 안 좋다면 내년에 큰 운이 들어와요. 힘내시고요. 올해 운이 그다지 나쁘다 작년에 운이 그렇게 안 좋았다 한다면 내년에는 좋은 운이 큰 운이 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서 귀인도 많이 따르니까 이기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봐주실 분들이 58 여분들은 좀 낫네요. 이분들 전체적으로 사업의 운이 조금 기지개가 펴진다. 그래서 아마 좋은 일들이 이달의 첫 달부터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아마 좋은 일이 좀 생길 것이고 내가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내가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러시니까 58세 갑진성 용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냉정해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온다. 용띠 전체 운을 보게 되면은 눈물밖에 안 나와. 먹먹하고 더부룩하다 그래.